무진천의 고무치 경사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이 약 처방해 주신 분이. 이건 내가 정발음 환자한테 처방해 준 약인데 자주 두통을 호소했어. 그래요? 이상하다. 이 약 먹으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한다던데. 아, 그럴 리가요. 저희는 제대로 처방해 드렸습니다. 혹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바꾼 건 아닌지. 그렇죠? 아무려면 뇌수술 후에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이런 약을 의사가 처방해 줬겠습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아, 저 깜빡한 게 있는데요. 아, 통화 중이시구나. 아, 그렇습니다. 근데 말입니다.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이런 약이 구입 가능합니까? 저 응급환자 콜이 와서 나중에 얘기합시다. 안 했는데요. 예? 저 혹시 경찰한테 갔어? 네, 경찰입니다. 좀 여쭤볼게요. 이 약이 이 안에 거랑 내용이 다르거든요. 이거 누가 처방해 준 거예요? 정발음 환자 거거든요. 이건 처방해서 조제한 게 아니라 원장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거예요. 저희는 건네주기만 했고요. 알겠습니다. 형, 지금 전화번호 하나 볼 테니까 기지국 좀 줘야죠. 왜, 대포폰인데 기지국이 3개나 뜨는데? 3군데? 불러봐.